미나상 고니치와. 자, 스텝 3 파이널 강좌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그동안 스텝 1, 스텝 2 열심히 밟아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처음으로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 모두 모두 환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텝 3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공부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도 살짝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스텝 1, 스텝 2를 통해서 개념 강의와 심화 문법 학습까지를 끝낸 상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공부하셨다가 스텝 3로 넘어오신 분들이라면 앞부분에서 어떤 학습이 이루어졌는지를 살짝 들어보셔야 하실 텐데요. 일단 개념 강의에서는 문자 어휘 같은 것들을 공부했고요. 발음, 실은 히라가나를 외웠다, 가타카나를 외웠다라고 해서 이제 문자를 외웠으니까가 아니라 그 자체에서도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박자를 물어보거나 혹은 장음 규칙 같은 것들이 늘 항상 빠지지 않고 1번, 2번, 3번 문항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스텝 3 실전 유형을 들으시면서 앞부분의 개념을 발췌해서 보충하시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숫자도 물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삼품사,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죠. 이 핵심 삼품사의 기본적인 활용까지를 공부했었습니다. 면서 스텝 2로 들어오기 됐었었죠. 자, 스텝 2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 핵심품사의 구체적인 문법, 뭐 사역, 수동, 추측, 자타동사, 경험 등등까지 조사까지 합쳐서 보통 27번에서 30번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문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게 돼요. 하지만 문법이 27번부터 30번까지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의사소통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멘트에서 경어라는 문법을 기본으로 알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의사소통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수수 표현이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동사 혹은 상황에 관련된 표현이었었어요. 따라서 이것도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 있어야 지금 이것 좀 빌려줄래? 빌려주지 않을래? 빌려도 될까? 내가 빌려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어떠한 매너를 베푸는 뭐뭐 해줄게, 해줘라는 표현을 말할 수 있었었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텝 2, 나는 문법을 과감하게 포기하겠다라고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은 27번부터 30번까지가 아닌 의사소통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세 문항이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가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모두 건드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스텝 3를 진행하시면서 각 영역별로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 영역에 있어서 내가 취약하다 이 부분을 보충하려면 스텝 2를 들어야 하나요? 스텝 1을 들어야 하나요? 라는 등등의 문의는 제 게시판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들을 거쳐서 이제 스텝 3로 오게 된 것이죠. 일단 실전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유형이 굉장히 좀 변형이 있었죠. 가타카나를 물어보는 문형도 굉장히 축소됐었고 문법 같은 경우도 기존의 27번부터 30번이 10수년간 지켜오던 어떤 형태를 조금 바꾸기도 했었어요. 따라서 그런 경향에 맞춘 실전고사를 제가 만든 실전고사를 한번 보도록 하고 문제 해법의 트레이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평가로 확정이 되면서 그 다음 해에 그 모의고사 6월, 9월, 그 다음에 본 수능의 문제까지 모든 기출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항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해법으로 풀어나가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유형에 맞춘 역시 제가 만든 유형 문제들을 또 같이 풀어보면서 이
트레이닝, 문제풀이 트레이닝에 정말로 정점을 찍을 각오를 하고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스텝 3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스텝 3를 공부하시면서 심한 문법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점 노트 시리즈 강의도 있으니 이것은 역시 질문 게시판 상담에 남겨주시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제가 다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전 유형. 목차 강의 수는 이렇게 됩니다. 총 7개의 강의가 되겠고요. 뭐 어떤 건 좀 길고 어떤 건 좀 이렇게 짧고 할 거예요. 문화 독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변형이 됐기 때문에 몇 개의 유형만 살펴보면 되거든요. 하지만 문법 문형과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2강, 3강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리 수능은 30 문제가 뭐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오죠. 문자어휘, 의사소통, 문화독해, 문법, 문형. 따라서 이 유형에 따른 강의를 만들었고 그리고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문제의 유형이 조금 다소 바뀌었던 틀에 맞춘 제가 만든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형태로 총 7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능의 구성이었던 1강부터 4강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이 문항들 각각의 유형들에 들어있는 문항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저게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시면 해당 내용을 강의하고 있는 스텝 1이나 스텝 2를 병행해서 같이 공부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네 가지 내용은 이렇죠. 문자어휘는 뭐 한자, 가타카나 어휘가 가장 좀 우리를 귀찮게 했었었죠. 다이어 같은 경우는 동사, 그리고 이형용사, 그리고 부사에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열심히 단어 정리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의사소통이죠. 한국식 정서로 만든 일본어. 이른바 한본어. 이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는 실은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해당 출제위원들의 재미있는 재치, 그 다음에 어떤 창의력이 뭔가 폭발한 해는 그런 한본어, 즉 한국어 정서로 만든 일본어의 그 내용이 정말 기상천외 할 때가 있거든요.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문항들을 풀어볼 겁니다. 이런 식의 패턴이라면 한본어다. 이런 식의 일본어의 관용 표현이 있다. 반드시 이런 상황이 글이 나오면, 대화가 나오면 이걸 골라라 라는 패턴화를 정리를 해나갈 거예요. 따라서 절대평가 이전의 상대평가 시절의 문항들도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문화독해 뭐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유형도 또 그 안에서도 난이죠.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문법 문형이 좀 난이도가 많이 완화됐었죠. 따라서 새로 바뀐 절대평가에서는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선까지 정리하면 좋을까? 특히 조사가 문제인데 그렇죠? 이 조사에 관련된 집중된 그런 문항 풀이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많은 학생분들이 남겨주세요. 상대평가 시절보다는 시간 좀 압축해서 할애해도 되나요? 뭐 몇 개월 하면 되나요? 라고 남겨주시는데 절대평가로 바뀌었을 뿐이지 교육과정, 수능의 학습 범위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범위는 그대로예요. 단 난이도에 있어서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항상 반드시 외워야 되는 필수 어휘 그리고 알아두어야 하는 문법적인 내용들은 늘 지금 예전과 지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꾸준히 하루 단 20분이어도 좋으니까 꾸준히 그 리듬감을 가지고 수능 전날까지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마인드로 남아있는 스텝 3, 이제 파이널 같이 지내면서 점수 쭉쭉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